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삼성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이, 박상진, 황성수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선고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 평소처럼 양복을 입은 채 법원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특히 삼성 측이 독일로 보낸 승마 지원비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승마 지원비 중 64억 원을 횡령죄로 인정하고 국외 재산 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에 이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검토 없이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습니다.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표 선생님, 결과적으로 5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그 아마 공소사실 중에 두 개가 무죄되고요. 예. 뭐냐면 이게 K재단, 미르재단, 제3단 뇌물 공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게 그 부정한 청탁이 없다 해서 그 부분에게 무죄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정유라 지원 부분은 실제 지원한 거는 유죄가 되고. 예. 근데 이거 지원을 약속한 거 있잖아요. 213억, 총액의 298억 중에 지원한 것만 거의 유죄가 되고요. 몇 억 정도 부대비용 빼고, 예. 한 72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4개 범죄,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예. 여기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정까지 나머지 이게 범죄는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약속 부분하고 재단 두 개 무죄고 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은 이게 그 재산 국외 도피가 10년 이상이에요. 예. 그럼 이게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판사가 할 수 있는 형량에서는 가장 이게 최소한의 형이다. 최소한의 형이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 국외 도피가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10년 이상은 판사가 감경, 장량 감경할 수 있는 게 2분의 1까지예요. 따라서 이게 5년 이상 형에서 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을 정한 건 일단 법정형에서는 최소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검에서 5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자연적으로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5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 그동안에 문제가 관심이 뇌물 공여냐, 예. 아니면은 강요, 공갈 강요에서 할 수 없이 피해를 입어서 할 수 없이 거의 뺏기다시피 한 거냐. 그렇죠. 그게 삼성이 이제 주장. 그렇죠. 삼성 주장하고 예, 특검하고 주장이 달랐는데 법원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 이쪽에는 그거는 이제 뺏긴 거로 다른 기업도 많이 했으니까 거의 뺏긴 거로 어느 정도 무죄로 봐주되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유죄로 그 했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예. 제3자 뇌물수수 요 부분만 무죄고 나머지는 단순 뇌물죄 뭐 이거는 이게 다 유죄로 인정돼서 그 독일에 그 할 때 한 거를 또 횡령죄도 넣고 예. 해외로 갔으니까 그 국외 재산 도피죄도 넣고 모든 거를 다 넣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을 정도의 판결 내용인데 그래도 법원으로 봐서는 정경 유착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충격을 느낀다 하면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국외 예. 재산 도피나 횡령이나 뇌물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5년이면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감안을 한 그 형량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또 뇌물이 또 인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분에게 무죄가 되고 예. 그다음에 정유라 지원 부분은 실제 지원한 거는 유죄가 되고 그런데 예. 그 지원을 약속한 거 있잖아요. 213억 총액의 298억 중에 지원한 것만 거의 유죄가 되고요. 몇 억 정도 부대비용 빼고 예. 한 72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4개 범죄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여기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정까지 나머지 게 범죄는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약속 부분하고 재단 두 개의 무죄고 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은 이게 그 재산 국외 도피가 10년 이상이에요. 예. 그럼 이게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판사가 할 수 있는 형량에서는 가장 이게 최소한의 형이다. 최소한의 형이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 국외 도피가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10년 이상은 판사가 감경 장량 감경할 수 있는 게 2분의 1까지예요. 따라서 이게 5년 이상 형에서 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을 정한 건 일단 법정형에서는 최소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검에서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개는 자연적으로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다섯 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 그동안에 문제가 관심이 뇌물 공여냐, 예. 아니면은 강요, 공갈 강요에서 할 수 없이 피해를 입어서 할 수 없이 거의 뺏기다시피 한 거냐. 그렇죠. 그게 삼성이 이제 주장. 그렇죠. 삼성 주장하고 예, 특검하고 주장이 달랐는데. 전 평소처럼 양복을 입은 채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특히 삼성 측이 독일로 보낸 승마 지원비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승마 지원비 중 64억 원을 횡령죄로 인정하고 국외 재산 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삼성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이, 박상진, 황성수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선고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이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검토 없이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습니다.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표 선생님, 결과적으로 5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아마 공소사실 중에 두 개가 무죄되고요. 예. 뭐냐면 이게 K재단, 미러재단, 제3단 뇌물 공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 부정한 청탁이 없다 해서 고발.